그래서 QJ61, BT11N이란 모듈이 마스터 곡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모듈이 리모트 IO 곡이에요. 리모트 IO 곡에서 하나는 흰색, 위에 뭐 명판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입력 모듈이고요. 명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출력 모듈입니다. 두개다 IO 리모트 곡인데, 하나는 입력 모듈이고 하나는 출력 모듈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스위치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가 눌리는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건 출력 모듈이기 때문에 램프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스터 국하고 여기 있는 리모트 모듈을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선이 잘 보시면 여기 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 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CC링크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듈이 마스터 곡,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곡,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리모트 IO 곡, 비트 단위의 정보만 취급하는 리모트 곡, 이게 리모트 IO 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스터 곡, 리모트 입출력은 1곡당 2워드, 그러니까 1곡당 2워드니까 32비트씩 증가하는 거예요.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 어드레스 주소 보면은 얼마까지 써 있어요? 이게 주소가 얼마치 써 있어요? X0부터 XF까지 써 있죠? 16개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전화번호 하나를 다 먹거든요. 그래서 1F까지는 얘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쓰든 안 쓰든. 이 국번 하나가. 그러니까 이 국은 언제, 어디서부터 해요? 국번이? 이 국은 2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앞에 거는 00이고 뒤에 건 무조건 20이 시작인 거예요.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32점씩. 1국당.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드레스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리모트 디바이스 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모트 디바이스 국에서는 워드 메모리, 리모트 레지스터 메모리를 점유를 하는데, 그거는 1곡당 무조건 4워드씩.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트 메모리는 32점씩 먹고요. 워드 메모리는 4점씩 먹습니다. 리드 라이트를. 그렇게 점유를 해요. 쓰든 안 쓰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거는 리모트 IO 국이고, 여기에 정확한 모델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모듈 하나가 1국만 점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모듈들은 2국을 점유도 하고요. 또 어떤 모듈들은 4국까지 점유를 해요. 최대. 그러니까 맥스 4국.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두 개를 가질 수 있죠. 듀얼유심 같은 거 쓰면은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듈은 4국 점유를 하고 국수를 점유를 많이 하면 그만큼 대역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드레스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한 국당 무조건 비트는 32점, 워드는 4접씩인데, 만약에 4국짜리다, 그럼 4416, 워드 메모리를 16점을, 16비트짜리를 16개를 먹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드레스가 그렇게 증가가 되니까 계산을 좀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은 4국을 점유를 한다. 근데 우리 거는 다 1국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가 리모트 디바이스 국이 있는데, 그것도 1국이에요. 넘어가시고, 리모트 IO 국. 리모트 IO국은 원래는 마스터 국하고 리모트 IO국하고 이렇게 버퍼 메모리 마스터 국 안에 여기는 G 메모리예요. CC링크 모듈 안에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 국이 그 QJ BT11N 모델인데 이 모듈인데 이 안에도 똑같이 내부 버퍼 메모리인 G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서 입출력국에서 입력값을 불러오고 출력값을 내보내고 하는데 이걸 자동 리프레시를 해요. 자동으로 그냥 갱신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는 XY 값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를 들어놨죠. 그 밑에. CPU가 있고, 마스터 국이 있는데, 리모트 IO 국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두 개가 있다. 1국이 있고, 2번 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무조건 32점을 먹기 때문에, 마스터 국의 버퍼 메모리에서 32점을 무조건 점유를 하기 때문에, 16점짜리라 하더라도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는 32점짜리라면 이만큼을 다 쓰는 거고.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리모트 입력 어드레스, 할당 및 점유 국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배선을 어떻게 할 거냐?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듈 사진이 나오는데, 마스터 국은 무조건 0번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곱하기 10이 있고 곱하기 1이 있잖아요. 위에는 무조건 0번이에요, 마스터 국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0번 속도가 제일 느린 속도고, 4번 속도가 10Mbps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0번에 맞춰 쓸 거예요. 다이얼 조절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요 단자 모양은 밑에 나올 건데, 원래는 여기에 종단 저항을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종단 저항을 안 달아도 우리 거는 지금 통신 거리가 다 짧아서 통신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종단 저항을 전부 다 달아줘야 됩니다. 전에 잠깐 우리 ABB 로봇 할때 설명을 했듯이 종단 저항을 달지 않으면 종단에서 신호가 상쇄돼서 사라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종단 저항을 달아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도 안 달려 있죠. 원래는 마스터 모듈을 사면 그 안에 종단 저항이 들어있어요. 그걸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는 통신 모듈이 여기가 3F까지 먹잖아요. 3F까지 먹기 때문에 얘가 스타트 어드레스가 40 번지예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요 단자대는 요 커버 열어보시면, 요 커버 열리거든요. 커버 열면 스크류볼트 있죠. 거기에 1번 단자대가 노 커넥터에 아무것도 연결 안 됐어요. 1번하고 2번은 연결 안돼 있는 거고, 3번에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가 DA 신호, 그리고 5번이 DB 신호, 그리고 7번이, 그러니까 신호선은 357이에요. 3번, 5번, 7번 라인이 신호선이고, 쉴드가 4번이 쉴드입니다. 그리고 6번이 프레임 그라운드. 그래서 사실상 쉴드하고 프레임그랜드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이게 없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신은 A, B, G, 요 세 가닥만 있어도 일단은 통신은 되는데, 만약에 거리가 길어지고 노이즈가 많아지고 한다, 그럼 프레임그라운드 쉴드가 없으면 통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QJ61, BT11, N 모델에 당연히 런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에러에 불이 들어오면 에러인 거죠.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통신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국번 스위치 설정 여기 있죠. 마스터 곡은 무조건 0번, 로컬 곡이나 대기 마스터 곡 전부 다 1에서 64번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컬 곡이라는 의미는 마스터 곡하고 통일을 저희 통신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PLC하고 이쪽에 있는 PLC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마스터 곡, 하나는 로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번 곡을 만들었으면 이쪽은 1번으로 다이얼을 맞춰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듈들 중에도 아까 그 국번이 다 00에 가 있어야 되는데 00에 안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실습을 마지막에 로컬 곡끼리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00돼 있고 하나는 01돼 있겠죠. 그렇게 실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송 속도, 모드 다이얼은 전송 속도인데 우리 로봇에서도 전부 다 0에 맞춰서 했었잖아요. 0번 속도가 156kbps예요. 매우 느리죠. 느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전송을 하는 거는 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하거나 뭐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일 빠른 속도가 10Mbps. 나머지 5번부터 F번까지는 회선 테스트, 하드웨어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0번에 놓고 쓸 거고요. 단자대는 설명을 방금 전에 했고요. 쉴드는 지난 시간에, 로봇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쉴드선. 쉴드 케이블이라는 게, 요런 게 쉴드선이에요. 요게 전선이고, 이 전선을 차폐시키는 쉴드선이 있어서 얘를 이쪽에 프레임 그라운드에 반대쪽도 프레임 그라운드에 이런 식으로 쉴드를 해주면 외부로부터 오는 노이즈나 이런 걸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물처럼 된 거. 이거를 이제 어스, 이제 프레임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종단 저항은 이렇게 다른 데 다는 게 아니고 뭐 여기가 시작이고 얘가 끝번이다. 그럼 양 끝단에 여기다 저항 이렇게 하나 달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A하고 B단에. 용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CC링크 전용 케이블로 배선 시에는 115짜리 2분의 1와트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능 케이블로 배선할 때는 130옴 2분의 1와트 저항을 없으면 사사 다르셔도 돼요. 몇십 안 합니다. 이 전선을 잘 따라가 보시면은 A가 이렇게 A로 가는 거예요. A가 B로 가는 게 아니라 A는 A끼리. 여기서 또 따라가 보면 A는 A끼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B는 B끼리, G는 G끼리, 쉴드는 쉴드끼리, 프레임 그라운드는 프레임 그라운드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점선 돼 있죠? 이게 쉴드예요. 쉴드선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통신 라인을 감싸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입력 모듈, 요거의 내부 회로도가 A예요. 그래서 통신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고요. A, B, G.
뭐 실드까지 연결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할 거고. 근데 연결해도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실드선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어요. 바나나잭이라서. 그래서 A, B, G 라인만 연결을 할 거고, 파워 서플라이는 별도로 없어서 우리 자체 장비에 있는 그냥 전원, 여기에 있는 전원, 이거 갖다가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하나만 연결해 놓은 거예요. 16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걸 가지고 또 16개 다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서 스위치 제가 지금 하나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선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는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컴에 플러스를 연결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연결이 된 모듈도 있어요. 다 틀려요, 저랑. 그래서 이제 결선을 할 건데, 여기 CC링크 A는 A에다가, A는 여기 통신 라인 선 있는 거에 A에다 꽂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DB. 여기 DB에다 꽂으시고, 얘도 DB, 얘다 꽂고, DG 꽂고, 여기도 통신 DG 꽂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앞에 거는 연결이 됐는데,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듈 덕트 이거 벗겨도 상관없어요. 잘 보면 A가 제게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선이 이 출력 모듈의 DG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한 가닥 더 연결해서 이쪽에도 연결했거든요. 그러니까 A는 A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B는 B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G는 G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되신 분. 전원은 아래에 있는 24볼트 써도 되는데 위에 따로 24볼트 만들어 놨으니까요. CC링크에 있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절대 극상 바뀌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전송 속도에 따른 케이블 길이가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56kbps가 1.2km, 10mbps는 뭐, 가장 짧게는 50m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전송 속도에 따라서 케이블 연장 길이가 달라진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리모트 국번의 모듈의 국번 설정 방법. 얘는 마스터 모듈 0번 쓴다고 했고요. 요 모듈을 1번으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얘는 2번으로 만들든지 뭐 다른 걸로 하여튼 국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위에 보시면 스테이션 넘버라는 커버 씌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그 앞쪽이 스테이션 넘버고 뒤에는 속도예요. 즉, 뒤에 건 모드 스위치인 거고, 앞에 게 스테이션 넘버인데, 잘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그 유닛의 1에 스위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1번이. 그죠? 그래서 1번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1번만 ON 하면 되고, 2번을 하고 싶다 그럼 2번만 ON을 하면 되고요. 3번을 만들고 싶다 그럼 1, 2번을 ON을 시키면 되고, 15를 만들고 싶다 그럼 4개를 다 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15잖아요? 이 값을 다 더한 게 15잖아요? 다 더한 게 국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번을 하겠다. 그러면 10진수 40하고 20 올리고 4번이니까 4자 하나 올리면 64번이 되는 겁니다. 그 예로서 32번 국번을 만들 때는 10하고 20하고 올리고 2번이니까 2자 하나 올리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국번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는 모듈에 여기 스테이션 넘버라고 써 있는 거에 그 1이라고 돼 있는 거. 1, 2, 4, 8에 1의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정상이고, 뒤에 있는 출력 모듈은 2의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B 레이트, 보 레이트라고 해서 통신 속도인데 전부 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으면 돼요. 저희 모드가 0이기 때문에 통신 속도를 다 0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드가 0에 와 있으면.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 PLC 파라미터는 설정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메인 집어 넣으시고, IO 할당 긁어오시고, 하고, 지금 이제 할게 이제 요 CC링크.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CC링크. 나머지는 할 거는 다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에는 아까 배선이 스위치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스위치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스위치 하나 달리는 거. 출력 모듈은 램프만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달려 있는 거고. 다 되셨나요? CC링크? 여기 CC링크가 다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했을 때 넘버 오브 모듈은 뭐냐면 이 CC링크 모듈을 여러 개 꽂아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최대 8개까지 꽂아 쓸수 있네요. 스타트 IO가 40죠. 우리 게. 위치 결정 모듈은 60였는데 이 CC링크 마스터 모듈의 스타트 어드레스가 40이기 때문에 앞에 40. 그리고 타입은 마스터 스테이션으로 쓸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모드가 있는데, 모드 1은 그 데이터 크기가 모드 2가 훨씬 넓어요. 요즘 나온 게 모드 2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부터 쓰던 게 모드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두 1로 다쓸 거예요. 그냥 디폴트 값. 그리고 현재 모듈 커넥티드 연결된 모듈이 몇 개예요? 2개. 마스터 모듈은 개수 안 치는 거고, 리모트 국이 입력 모듈 하나, 출력 모듈 하나 연결됐잖아요. 모듈, 토탈 모듈 커넥티드 2개. 그리고 교재에는 100번으로 해놨는데, 100번은 로컬에서 쓰는 어드레스 영역이니까, 리모트 인풋 아웃풋을 몇 번지서부터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1000번부터 할 겁니다. 1000번. X1000, Y1000. 물론 Y2000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입력 모듈, 지금 1번 국의 입력 모듈의 시작 어드레스가 X1000인 거예요. 출력 모듈은 어드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실제 이제 출력 모듈이다 보니 Y1020부터 Y102F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Y102F까지만. 16점짜리니까. 16점짜리인가? 네, 16점짜리니까. EF까지만, Y102F까지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램프가 Y1020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신호를 주면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페셜 릴레이하고 스페셜 레지스터가 SB하고 SWORD 메모리가 통신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예요. 이 CC는 그 통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특수 릴레이여서 0번지부터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512점씩 점유를 합니다. 512개씩. 한 국당, 한 모듈당, 하나의 마스터 모듈당.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듈이 SB0면 그 다음 거는 SB0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역 때 쓰면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게 이렇게 있죠. 첫 번째 게 SB0에서 SB1FF까지 512점을 썼으면 두 번째 네트워크는 SB200번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SB0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SWORD 제로 메모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는 뭐 크게 건드릴 거 없고요. 통신이 안 됐을 때 제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건데 내비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놔두면 되고요. 스캔 모드 세팅이 있는데 어싱크 하면 왜냐면 스캔 속도하고 통신 속도하고 동기해서 하다 보면 스캔 속도가 느리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통신 속도가 느리면 스캔 타임이 느리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느리면. 그래서 기본 디폴트 값이 어싱크예요. 그러니까 통신은 통신대로 하고 스캔은 스캔대로 하다가 이게 맞아 들어가면 그때 그냥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가 기본입니다. 통신 속도와 스캔 타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 싱크로 하는 게 맞겠죠. 통신에 맞게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스테이션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떴는데 도대체 1번 국과 2번 국에 연결된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둘다 IO, 리모트 IO 스테이션입니다. 두개 다. 그리고 둘다 1국씩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국당 32점씩 점유한다는 게 나오고요. 여기 리저브 인밸리드 스테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 모듈은 없지만 난 이걸 앞으로 쓸 거다 그럼 리저브로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노 세팅 엔드 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리모트 IO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게 없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설정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리모트 IO 스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엔드 꼭 엔드 밑에 안 하시면 설정한 거 날라갑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F5번, X1000, F7번 스위치 눌림 자동 변수예요. F5번 램프 온, F7번 Y1020 예, 컴파일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배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프로그램에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껐다 켜야 돼요.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바뀌면 전원을 껐다 켜야지만이 그 파라미터가 적용이 됩니다. PLC 리셋을 하시거나, 미쓰비시는 그래요. 다른 PLC 다 그런 게 아니라 미쓰비시는 파라미터 내용이 바뀌면은 껐다 켜야 돼요. 껐다 키시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모듈을 보시면 됩니다. 모듈. 마스터 모듈에 여기 지금 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에러에 불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에러에 불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링크. 거기 보시면, 엘런. 링크 런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통신이 되고 있다. 엘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이고, 그 상태에서 스위치,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프로그램상에서 F3번.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저기 X1000번에서 이렇게 신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램프. 램프는 여기 있는 램프 온을 강제 온. 온 하면 이렇게 램프 켜지죠.
여기 램프 켜지죠? 강제로 램프 온을, 램프 온오프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Y1020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가 온오프 하는 거 볼 수 있죠.